네, 오늘은 과자, 내 아이를 해치는 달콤한 유혹, 2권의 저자, 안병수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모르시는 분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식생활 문제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인데요. 자, 식생활이라는 게 뭘까요? 배고파서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음식을 먹는 것을 말할까요? 아니면은 때가 돼서 그냥 습관적으로 음식을 먹는 것을 말할까요? 그렇지 않죠. 식생활은 우리 몸에 에너지원을 공급하는 아주 대단히 숭고한 생명활동의 하나죠. 그래서 최대한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나쁜 음식을 먹으면 반드시 탈이 나게 돼 있어요. 저는 이 식생활의 중요성을 직접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 음식으로 인해서 건강을 잃을 뻔했다가 음식으로 건강을 되찾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 식생활의 중요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제 뭐 공부도 하고 그러면서 가공식품을 중심으로 그 식생활에 대해서 알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안병수라고 합니다. 네. 지난번에도 한번 나오셔가지고, 네. 어떻게 지내셨는지. 아, 예. 제가 이제 맨 처음에 냈던 책이 좀 됐는데, 오래됐는데요. 그때 당시에 그 독자님들의 호응도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 책의 개정판을 이번에 새로 내기로 했어요. 이제 최근에 그 개정판 원고 마무리를 했고요. 그동안 사실 질문을 좀 받은 게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받은 게 아스파탐, 합성감이라 아스파탐 아시죠? 거기에 대한 질문이 좀 많았습니다. 국제암연구소가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 물질로 지정하면서 좀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제 잠잠해졌는데요. 그러면 이제 마무리가 됐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뒤끝이 영 찜찜합니다. 그게 발암성이 확인됐으면은 거기에 대한 어떤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되는데 어떤 조치가 취해졌나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냥 계속 먹으라는 거예요. 암에 걸릴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무책임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 사실 그 아스파탐은 그 미국에서 맨 처음에 허가될 당시부터 잡음이 꽤 많았어요. 미국의 보건당국의 FDA 전문가들이 그 허가를 다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그 유해성이 은폐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든지 이게 허가가 나버린 건데, 그 허가 과정에서 유력 정치인이 한 사람 등장합니다. 그 미국의 국방장관을 두 번이나 역임한 바 있던 도널드 럼스펠드. 기억하시나 모르겠네요. 이분이 이 아스파탐 개발한 회사의 CEO로 영입되면서 바로 그냥 그 FDA 그 수장이죠. 수장이 경질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새 수장이 와서 곧바로 그 아스파탐이 허가가 나버린 거예요. 예. 그 이렇게 한번 식품 첨가물이라는 게 허가가 되면 여관에서 퇴출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동안에 계속 유해성 보고가 나왔어요. 아스파탐에 대해서. 만 건도 넘을 거라는 겁니다. 이 럼스펠드 씨, 그 뒤에는 항상 아스파탐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 정치인하고 합성감이라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참. 그래서 하여튼, 이번에 아스파탐 논란이 오늘날 우리 식생활 관리 행정의 어떤 난맥상이라고 할까요? 그거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제 아스파탐을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제가 저도 이제 영상을 많이 봤거든요. 예. 이제 아스파탐을 이제 그렇게 이제 좀 먹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면은 예. 거기 영상 달린 댓글들은 뭐냐면은 예. 예. 일단 밀양이라는데 밀양이라서 괜찮다는데 왜 그러냐 첫 번째고 그러면은 너 아스파탐 뭐 이렇게 먹을래 아니면은 설탕을 이만큼 먹을래 어떤 게더 나쁜 게뭐 이런 식의 뭐 반박도 하시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거는? 지금 이제 아스파탐의 유해성을 보면은 그 전문가들이
그 이제 해롭다고 말하는 그 내용을 보면은 지금 우리가 식품첨가물을 통해서 섭취하는 양을 기준으로 그 연구들을 합니다. 그 양으로 볼 때 이거 꽤 충분히 우리 몸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그런 양이고요. 보통 이제 아스파탐 해롭지 뭐 지금 먹어도 괜찮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얘기가 뭐 예를 들어서 제로 콜라의 경우 뭐 몇십 병을 먹어야 뭐 해로운 농도에 도달할 수 있다는 등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게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아스파탐의 이제 구성물 중에 그 메탄올이 있거든요. 뭐 다른 것들도 문제지만 메탄올이 특히 해로운데 메탄올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메탄올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은 제로 콜라를 통해서 우리가 먹는 아스파탐 양이 그 유해성을 나타내는 기준량보다 훨씬 더 초과한다는 거예요. 보통 뭐 6배나 더 많은 메탄올을 섭취한다. 그런 그 연구 자료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섭취하는 양도 물론 이제 단맛이 워낙 강하니까 섭취량 자체는 굉장히 적어요. 그렇지만 지금 섭취하는 양도 결코 우리가 안심할 수 없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설탕으로 생각하면 설탕을 훨씬 더 많은 양을 먹어야 되죠. 그건 사실이에요. 쉽게 말해서 감미가 설탕보다 2, 300배 정도 강하니까 양으로만 친다면 똑같은 감미를 느끼려면 설탕을 한 2, 300배 더 많은 양을 먹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야 똑같은 감미를 느끼는 건데 근데 이제 생각해 보자고요. 설탕은 그나마 사탕수수나 사탕무에 들어있는 당분을 이제 추출해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연물질이에요, 이거는. 비교적 자연물질인데, 이 합성, 저기 아스파탐은 완전히 화학물질이거든요. 네네. 합성해서 만든 물질이거든요. 이거는 자연물질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똑같은 감미를 느낄 때 차라리 설탕이 낫다고 생각해요. 화학물질에 의한 단맛? 이거는 우리가 양은 적다 하더라도 우리가 더 해롭다고 봐야 됩니다. 네. 아,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아스파탐 1g이 이제 설탕의 2, 300g과 같은 단맛 내는 거잖아요. 예. 가격은 이게 뭐 가격도 어떤 거예요? 훨씬 쌉니다. 아스파탐 훨씬 싼가요? 그렇습니다. 합성감미가 대개 보면은 같은 단맛을 낼 때 훨씬 더 값싸게 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럼 그 얘기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아스파탐이 제로 칼로리라서 굉장히 좋다. 예. 이렇게 이제 뭐 식품 업계에서 광고를 하고 예. 여러 가지 이제 그 소비자들도 아, 좋네 단데 칼로리도 없어 이 생각으로 먹는 건데 예. 이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사실은 비용적인 부분이 좀 숨어 있을 수 있고 예. 또 과연 설탕보다 비용이 비싸도 그걸 쓰겠느냐 했을 때는 의문이다. 쓸지 안 쓸지 모르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나? 그렇죠. 그렇죠. 만약에 비싸다면은 안 쓸 겁니다. 예. 암만 뭐 다이어트 효능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다이어트 효능이 없다는 그런 논문들도 꽤 많이 있거든요. 네. 그게 검증된 게 아니에요. 예. 그렇게 불확실한 내용 가지고 비용이 더 들어가면서도 불구하고 쓸 리는 없어요. 이렇게 해서. 일단 비용이 저렴한 건 사실이다. 예, 비용이 저렴하니까 네. 그쪽을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